이번 시즌 테마는 디그니티 오브 디 오피스인데요. 오피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흐트러진 모습을 좀 더 패션으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컬렉션입니다. 오피스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입을 수 있는 옷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였기 때문에 실루엣 자체는 좀 더 베이직하고 포멀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옷을 안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 했던 방식들을 디테일적으로 많이 풀어냈던 것 같아요. 클래식한 코트와 셀럽스트 아이템들이 주를 이루는데요. 거기에 이제 YCH만의 트위스트를 가미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형적인 오피스에서 좀 더 다른 재미를 주기 위해서 노력해봤어요. 재미난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이제 네크라인이 두 개의 구멍이 있는 니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느 방향으로 입느냐에 따라 실루엣이 흐트러지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니트, 그리고 일반적인 패딩이지만 속에 이제 벨트가 있어서 가방처럼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허리에 멜 수도 있는 좀 더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패딩이 있을 것 같아요. 전체적인 컬렉션 자체는 좀 진지하고 클래식한 면이 있는데 이제 그 와중에 프라이야라는 이제 프린트를 새겨진 티셔츠가 있어요. 직장인들은 금요일을 기대하고 금요일만 사실 손꼽아 기다리는 게 많잖아요. 그래서 좀 더 그건 재미난 요소로 저희가 유머러스하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. 일하다가 이제 옷에 우연히 붙은 변출지가 어느 순간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. 셔츠, 티셔츠 아니면 아우터에도 중간중간 붙어있는 디테일로 많이 활용해봤어요. 컬렉션 준비할 때 항상 저희는 소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클래식한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울 소재라든지 코튼, 실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번 컬렉션에서는 저희가 그레이 컬러라든지 아니면 브라운 컬러, 카키 컬러가 메인 컬러로 많이 사용이 됐고요. 전반적인 스타일에 있어서는 톤온톤으로 매칭을 해서 좀 더 차분한 느낌의 오피스를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. 지금까지는 이제 쇼를 위한 피스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다면은 이번엔 시기가 또 시기인지라 커머셜한 피스들을 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.